의대 증원 이후 실시된 첫 번째 수능이었죠. 그래서인지 N수생 지원자가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. 상당수가 의대 진학을 노리는 상위권으로 추정되는 만큼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안병수 기자입니다. 수험장 앞 긴장감을 웃음으로 떨쳐내는 아이들은 벌써 어른이 됐습니다. 일부러 안 떨려고 하고 있어요.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두렵지 않고 맞서는 게 어차피 해야 되니까. 하지만 응원 나온 엄마를 부둥켜안자 참았던 눈물과 함께 아이로 돌아갑니다. 경찰차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도착하는 풍경도 여전하고 고사리 손으로 형 누나의 선전을 빌러온 초등학생들도 눈에 띕니다. 이번 의대 증원 이후 첫 수능은 N수생 지원자가 16만여 명으로 21년 만에 가장 많았고 총 응시자는 4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예년처럼 지나치게 어려운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공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다는 게 출제 당국의 설명입니다.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. 학원가에서는 작년 수능보다 다소 쉬웠다는 총평 속에 수학 미적분 등에서 어려운 문제가 일부 나왔지만 변별력 확보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. 예전처럼 아주 어려운 문제를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최상위권에서 동점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면은 뭐 과학 탐구라든지 특정 한 과목 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. 수험생들도 대체로 평이했다는 반응입니다. 수능이 많이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국어랑 이제 수학이랑 영어는 굉장히 쉽게 나왔던 것 같고요. 의정 갈등으로 휴학기를 낸 의대생 상당수가 수능에 유입돼 치열한 입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5일간 이의 신청을 거쳐 오는 26일 정답을 확정합니다. 수능 성적은 다음 달 6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됩니다.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.